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 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 부처님 세상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춘천불교사업연합회 봉축 전등 법회식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바라오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온 누리를 두루밝게 비추오니 악업은 멸하고 복덕이 부량하여 반야의 대지혜에 어서 올라지. 성호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천불교사업연합회장 밀본스님 그리고 김진태 강원도지사님 같이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의원이신 고후대종사님 그리고 육공한 춘천시장님 같이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연합회 수석부회장 춘천천태종 사문사주지 월중스님 그리고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님 같이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맡으신 이유는 인류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펼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시며 인간상이신 부처님 오심을 마음 다해 기뻐합시다.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 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면서 저도 시민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또 저의 소망을 담는 그런 마음으로 10개의 발언을 직접 적어왔습니다. 관용과 양보로 불필요한 갈등이 없는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산불 성금을 저희가 이렇게 거금을 받았는데요. 아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은 이미 여러 종단에서 아주 거액의 성금을 다 내주셨는데 우리 춘천 사업연합회 차원에서 또 별도로 이렇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또 우리 강릉 시민들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불교 사업연합회 소속 사찰과 암자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자비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행보는 이어지며 대한 적십자사 기탁을 통해 어려운 이들에게 은혜로 닿을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밝히는 연등처럼 부처님의 대자 대업을 하심이 불자 여러분의 모두의 온누리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처님 탄신일을 맞아서 우리 춘천 시민들께 대오각성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만은 예, 함께 춘천을 위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 지역사회와 정치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실천과 봉사로 춘천 지역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헌신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잘 간직해서 정진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무명과 애욕에 가려서 어리석게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마음을 합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상천하 무여벌 시방세계 영모비세 단소유아진견 일체무여여불자고일심 김영종래